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야곱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아내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을 도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기에 다른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귀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똑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의 단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함께 봅니다. 그의 형들은 요셉을 많이 질투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한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요셉 꿈을 꾸다라는 제목으로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약속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갔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달의 그 마지막 주제에 해당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 역전을 꿈꾸고 내 삶이 미래의 현재와 다른 미래, 현재는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정말 인생의 역전을 이루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요셉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하나님 만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는 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현실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현실을 바라보며 낭방해 있고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역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었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비전은 임하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 비전은 현실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전체적으로는 요셉의 꿈, 즉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멘.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죄수로, 노예로 살았던 인생이 일약 어느 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2인자인 바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사건, 놀라운 인생을 살았던 인생. 그냥 총리, 단순히 지위만 높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당시에 천하만민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먹여 살렸던, 만민을 구원했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총리였어요. 일반적 총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러한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도 높은 위치였지만 하나님의 꿈도 이루는 인생을 살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실은 요셉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그 놀라운 일은요, 요셉이 어렸을 적에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어린 시절에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죠. 지금 이 말하는 꿈은 진짜 잠잘 때 꿨던 그 꿈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그것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해와 달이 절을 하는 바로 그러한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 꿈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셨는가?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요셉이 스스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겠다라고 꿈꾸고 소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냥 꿈꾸고 싶어서 그러한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꾸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것이 있었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노력했던 적은 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그는 분명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 내가 장래에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 라고 하는 그 꿈을 품고서 그걸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벽에다가 뭐 대통령 뭐 이렇게 써놨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요셉은 안 그랬다고요. 벽에 애굽의 총리 이렇게 안 써놨다고요. 요셉은 사실 미래를 몰랐어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실은 바로 내일이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충성스러웠지만 그것이 자신의 야심을 위한 자기 스스로 하는 준비는 아니었어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고 또한 그 비전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꿈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소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내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하나님 이거예요 라고 들이밀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인물이 다 그러했죠.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도.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자기 미래를 제시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미래를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넌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다윗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만날 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내 꿈과 내 소망을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옛날부터 생각해왔던 거 말고요.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고집하는 거 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오늘 이 밤에 한번 펼쳐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이끄셔도 돼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아멘! 잠잠히 주의 음성을 기다려보십시오.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꿈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꾸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꿈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에 제가 하병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런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요. 하 목사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많이 꾸셨고 현실이 됐잖아요. CGN TV. 말도 안 되는 개교회가 무슨 위성을 띄워서 무슨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위성 방송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개교회가 2,000명의 선교사를 보내는 꿈을 꿉니까? 한 교단이 꿔야 될 꿈입니다. 그런 꿈은.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 옛날에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말 하신 게 기억이 나요. 막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막 꿈꾸는데 눈을 감으면 될 것 같은데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항상 눈을 감고 싶은 거죠. 네, 할렐루야. 저도 그렇더라고요. 눈을 감고 엎드리면 될 것 같은데 눈 뜨고 고개를 들면 갑자기 두려워져요. 아버지 두려워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 될 것 같아. 용기가 막 나요.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면 다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격려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믿음이 진짜예요. 아멘. 내가 제정신을 차려서 현실을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건 뭐대로 될 것이라고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현실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한번 더 말해 보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힘써도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한다. 아멘.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비전은 어려움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근본적인 어려움들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요셉은 17세의 소년이었는데 자기 형들과 함께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드린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어려움을 발견해요. 이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인생에 인격적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생각해보면은 성경에서 정말 가장 예수님과 근접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평생에 별다른 오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인생의 시작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요셉의 인생의 시작점, 그가 어렸을 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는가? 아니라고요. 오늘 3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의 잘못을 보면 그대로 아버지에게 고했다. 이걸 순 한글말로 뭐라 그러죠? 고자질이라고 하죠. 우리. 그럼 고자질 좋아하시나요? 그럼 누가 고자질 해요?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죠. 미움을 받아요, 형들에게. 여러분, 요셉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물론 형들이 잘못을 한 건 맞죠. 그렇지만 그걸 형들에게 그대로, 아버지에게 그대로 고해받치면 형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죠. 뭔가 다른 해결책이 있었어야 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알리더라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었어야 했고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을 보면 배려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배려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2절에서도 발견하는데 배려가 없어요. 그냥 형들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 상관치 않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배려가 없다는 것은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도 발견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어요.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이 꿈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맞아요. 다른 형제들의 단이 나의 단에게 막 볕단이죠. 막 절을 하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고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걸 형들한테 그대로 말하면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꾼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 가운데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군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밭 가운데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묶은 단이 일어나 곧바로 섰어요. 그러자 형님들이 절을 하는 것이었어요. 8절.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며 내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것이냐. 형들은 요셉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을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9절. 그 후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제게 절을 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꿈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 꿈 이야기가 지금 형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쁜 꿈이에요. 아니, 형들이 지금 막내 동생한테 어떻게 다 절을 한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말해요. 그것도 몇 번? 두 번이에요. 첫 번째 말했을 때 형들이 어땠죠? 기분이 나빴어요. 형들이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그 요셉을 미워했다고 했어요. 요셉이 그 일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한번 경험을 했으면 두 번째 그런 비슷한 꿈을 꿨을 때 그럼 말을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요셉은 또 말해요. 이건 이 분별력이 없는 것인지 이 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성이 나쁜 것인지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순한글말이 있어요. 이것도 무순질이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방송용어가 아니라서 자랑 그런 거죠.
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비춰봤을 때 요셉이 뭐가 없다고요? 배려가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배려, 형들을 배려하는 배려, 어머니, 아버지 배려하는 배려가 없어요. 그는 인격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어요. 이런 인격적 결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겠는가? 요셉의 이 태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의 집안이 역기능적 가정이었다는 걸, 그 가정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조금 올라오셔서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에게 아버지는 특별 대우를 했어요. 여러분, 11명의 지금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셉만 사랑한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문제. 야곱은 아내도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라헬만 사랑하고요. 그리고 아들도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 사랑해요. 이러니 집안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머니는 4명이고 형제는 11명인데 아버지라고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아내 중에 한 명, 아들 중에 한 명만 사랑하는데 그걸 티를 내면서 옷을 다르게 입혔다고요. 귀한 옷을 입혔다고 돼 있고 우리가 개역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나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아들들은 다 흑백 옷으로 입히고 요셉만 컬러풀한 옷을 입힌 거예요. 네. 뭐 요즘으로 하면 다른 아들들은 전부 다 아디도스를 입혀왔다는 거죠. 다른 아들들은 모두 다 짝퉁을 입히고 요셉만 진짜를 입힌 거죠. 뭐 이런 집안 분위기. 형들이 요셉이 걸어오면 요셉이 입은 옷만 봐도 화가 나겠죠. 우리는 흑백인데 컬러예요. 화가 나죠. 여러분, 이런 집안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당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편애 당해보셨나요?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 중에 편애, 이 집안에서 한 사람만 편애 받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 아들이 인격이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어렸을 적 모습을 보면 형들을 배려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 배려하지 않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개인적인 문제점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이어지는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다가 마침내는 팔아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것도 그냥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37장에 나오고요. 창세기 39장으로 넘어가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팔려간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요셉의 인생은 아주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바로 창세기 37장과 39장 사이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분명 배려도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분명 그는 인격적인 결함이 있는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러한 모습으로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의 요셉과 창세기 39장에서의 요셉은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바르의 집에 잡혀가는데요. 그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에는 오점이 없어요. 그는 충성되고 진실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늘 궁금했어요. 창세기 37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존경할 만한 게 없는 인생인데 창세기 39장부터는 왜 이렇게 바뀌는가 하는 거예요. 뭐가 바꿨을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뭐가 바꿨을까? 무엇이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바꿨을까?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과정, 그 과정에는 형들에게 죽을 뻔했다가 그리고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가 되어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 모나먼 애굽 땅으로 실려가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실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한 고통, 어떤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 노예가 되어서 팔려가는 바로 그 과정에 인생의 가장 깊은 고난,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 근데 그 고난의 현장이 요셉의 인격과 신앙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순간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의 순간 뒤에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인데 내 인생에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특별한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나는 이전과 다른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풀무불 속에서 나의 인생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나의 인생은 정금 같은 인생으로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확성기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고난 속에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음성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 내 인생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요셉 그 인생을 좀 훑어가겠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아멘. 비전의 사람. 이 비전은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누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지금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질 곳은 바로 여기다. 다른 곳이 아니라고요. 요셉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만 바라보면 요셉의 인생은 저주를 받은 것이죠.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인생의 미래는 없어요. 노예에게 무슨 미래가 있냐고요. 노예가 무슨 미래의 비전을 세우죠? 노예에게 비전은 없어요. 노예의 비전은 그냥 노예예요. 좀 더 일 잘하는 노예? 그 정도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미래가 없는 곳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노예의 자리, 그 다음 우리가 볼 것처럼 미래가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죄수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 미래에 애굽의 총리로 훈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비전의 준비는 어디서 이루어지죠?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시면 그는 노예가 되었을 때도 충성되어, 그는 죄수가 되었어도 역시 충성되어, 그러니까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역시 충성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죄수였을 때, 노예였을 때, 아, 난 미래가 없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에 하나님은 날 버렸어 라고 생각하며 그가 노예였을 때 허랑방탕하게 살았더라면 그의 인생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가 죄수였을 때 어차피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방종한 삶을 살았더라면 여러분 바로가 그를 부를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해요. 미래는 어디에 숨어 있는가? 바로 지금 여기에 숨어 있어요. 바로 여기.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요. 노예로 끌려온 곳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곳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픔 캄캄해요. 내가 보기에 길은 없어 보여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바로 그곳에서 포기해. 그리고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러면 미래는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앞이 캄캄하고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되고 난 버림을 받았고 난 죄수이고 노예인 인생 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거기 바로 그 속에 영광스러운 미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자리예요. 바로 그때가 충성할 때예요. 여러분 인생이 좋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주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 충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만 같고 아무도 날 도와주는 이는 없고 내 인생은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부딪힌 것만 같을 때 그때 충성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때 충성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예요. 바로 그때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요셉 같은 인생의 현실 속에 이곳에 오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난 노예가 되었고 난 죄수가 됐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에요. 미래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9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영적인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죠. 노예가 되어 팔려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은 요셉의 인생이 망했다라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너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과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누가 봐도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장면은 전혀 다른 장면이에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 지금 끌려가서 지금 노예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순간인가? 미래, 천하 만민을 구원할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이 드디어 애굽으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드디어 요셉이 애굽에 가는구나. 미래 애굽의 총리, 미래 내 뜻을 이룰 사람, 미래 천하만민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할 사람, 그가 이제 드디어 애굽으로 들어가는구나. 와우! 기대가 된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할 것 같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에 절망스러운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새 역사가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보기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아멘. 그러니
너무 속단하지 마세요. 미래를 짐작하기에는 아직 너무 일러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애굽에 끌려간 그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형통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형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노예가 된 게 형통한 것입니까? 아니죠. 망한 거죠. 누가 뭐 노예가 됐니? 제가 노예가 됐습니다. 근데 참 형통하시네요. 정말 하나님 놀랍게 인도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해, 누가 그렇게 말해주시나요? 그렇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 저는 이제 노예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요셉아, 너 참 형통하구나. 형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인간은 형통의 기준을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를 가지고 형통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영향력이 생기고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형통하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내 위치가 낮아지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가진 것이 없어도 지위가 낮아져도 노예가 되어도 팔려가도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도 형들이 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것이다. 형통의 기준은 내가 무슨 일을 만났느냐도 아니고 형통의 기준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도 아니다.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느냐. 바로 거기에 형통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가진 것이 많아도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세상이 부러워하는 곳에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형통한 거 아니에요. 그 저주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면 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예요. 여러분, 형통하신가요? 할렐루야. 형통하신가요? 대답이 잘 안 나오시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가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당신은 형통한 것입니다. 아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형통하다. 형통하다. 한번 더 말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아멘. 형통이 그런 뜻 아니겠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해주세요. 당신 참 형통하시군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셔야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형통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또한 그 요셉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특징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주인은 아멘.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크리스천인가요? 아니죠?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은 애굽 땅에 끌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의 보그마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아, 계산이 안 되시죠? 전 인구 중에 요셉 한 명뿐이에요. 할렐루야. 요셉은 지금 말하자면 그 보디발의 집에 어떻게 보면 취업을 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노예이긴 하지만 직장 상사가 누구죠? 보디발이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 예. 바로 이러한 상황.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좀 비춰보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직장에 갔는데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크리스천. 모두 넌 크리스천. 나 혼자 크리스천.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이렇게 하시지 않나요? 적들에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알리지 말라. 네.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당신이 교회에 간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라지 않나요? 어? 당신이 교회 다니셨나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보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죠?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티를 냈으니까요. 그런 티를 냈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하고 막 사람 보는 앞에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죠. 여러분, 여러분 경량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지 마세요. 아멘. 격려합니다. 난 크리스천이에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천. 아멘.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았어요. 그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전부 알았고, 또 한 가지,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은, 보디발은 뭐를 봤죠? 요셉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의 직장 상사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승진. 네. 그냥 승진이 아니에요. 초고속 승진이에요. 일약 노예로 잡혀왔던 요셉이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10대 때 아마 잡혀온 걸로 보이는데 얼마 안 돼서 얼마나 나이가 어립니까? 그가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집안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즉 그 집안에서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어요. 집안의 2인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가요? 근데 뭘 보고서 이렇게 했다고요? 뭐를 보고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인의 마음에 든 거예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충성됨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충성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충성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전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디발이 보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특별히 여기 직장인들이 계시다면 직장인들이 이 삶의 모델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약점이라고 보십니까?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이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이 내가 교회에서만 경쟁력이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사회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경쟁력이 뭐예요? 점수인가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잖아요. 점수가 낮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경쟁력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최고의 경쟁력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적당히 인생을 걸지 마시고 완전히 거세요. 전부 걸어버리세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세상 방법 쓰지 마시고 세상 방법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적당히 하나님과 사람 양쪽 손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만 붙잡으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보디발이 보기에 요셉이 마음에 트럭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사람의 마음에 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의 사람, 그는 그가 있는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되 하나님께 하듯 모든 일을 충성을 다하는 사람, 그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곳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은 또한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의 죄악의 유혹을 이긴다. 이 비전의 사람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니까 잘생기고 준수하고 일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 동침하자. 요셉이 거절하고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또 동침하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해요. 겉옷을 그냥 벗어두고 옷에 계속 매달리니까 옷을 아직 벗어버리고 그냥 밖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셉이 이 제안을 거절하기가 쉬웠겠는가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 않아요. 첫 번째 이유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뻤을 거라는 것이죠.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거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입니다. 아,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에 진짜 몇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 그가 아무나 만나진 않았죠. 아, 할렐루야. 조금 영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냥 이렇게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바람직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죄악된 나라 애굽에 지금 나타난 현상이죠. 지금 권력이 있으니까 분명 아무나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짐작이 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분명 젊고 이쁜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인가요? 굉장히 젊고 아주 혈기왕성한 20대 초반의 청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쁜 사람이 유혹을 해요. 거절하기 어렵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어떤 그러한 그 욕망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권력관계가 있었어요. 이 둘 사이에는. 보디발의 아내는 나의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과 노예 사이의 이 관계라고요. 이 거절하기 어렵죠. 주인은 노예의 생사의 모든 것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거절했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절하기 어렵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어요. 요셉이 거절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절했던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함께 그가 거절했던 이유 8절과 9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39장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거절하면서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주인께서 제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는 마님밖에 없는데 그것은 마님은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구절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해야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내가 죄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때 그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때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이에요. 내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일날에만 의식하지 마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년 365일 24시간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운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속도로든지 시내 도로 다닐 때도 죄송스럽지만 저도 약간 속도 이렇게 뭐 60km 도로인데 막 70km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걸 일단 밝히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속도를 줄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카메라를 보았을 때. 바로 줄입니다. 예. 바로 줄입니다. 아주 줄입니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 달리면, 실은 뭐, 그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어도 앞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앞차가 달리던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요.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있는 거구나. 나도 같이 줄이면 되는 거죠. 지나자마자 바로 속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인간이라는 것은 참 카메라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카메라가 고속도로에 10m 간격으로 계속 달려있다면, 물론 우리는 마음이 어렵겠지만 속도는 지키겠죠. 저는 그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는 순간, 그 순간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만약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의식할 수 있다면, 요셉은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러분,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도 거기 계심을 내가 언제나 기억하는 인생. 아멘.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데도 내가 이 선택을 할까? 바로 여기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데도 내가 이런 말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한 죄를 짓겠습니까? 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 죄악의 욕을 이겼던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냥 옷을 맡겨둔 채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슨 방법이냐면,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방법이에요. 아주 강력한 방법. 그래서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서, 그리고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한 영적인 선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놀라운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죠. 그가 나를 겁탈하려 하였다 라고 하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의 인생을 정말 다르게 평가해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보시면은 요셉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정말 인생이 정말 어려워진 것이죠. 요셉이 실은 잘못해서 갇힌 게 아니었어요. 요셉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됐어요. 오히려 그는 죄수가 되어서 그냥 감옥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다.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노예가 되어도 죄수가 되어도 형통하다. 형통하다.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형통하다. 아멘.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그냥 살짝 말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할렐루야. 네, 인생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외쳐볼까요? 나는 형통하다. 우리를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언제 형통할까요?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형통하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품으세요. 죄수도 형통한데 내 인생이 안 형통할 게 뭐가 있겠어요? 노예도 형통한데, 여기 노예 계신가요? 여러분, 심지어는 인신매매를 당해도 형들에게 죽을 뻔해도 형통하다니까요. 그 정도의 일을 다 경험한 사람 여기에 있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도 형통하대요. 난 완전 형통한 거예요. 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나 형통하고 요셉은 어디에서나 충성돼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애굽 왕 그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일곱 마리의 파리하고 흉악한 이 그 소가 아주 살찌고 아주 아름답게 생긴 소를 잡아먹는 꿈. 이게 첫 번째 일곱 마리의 소 이야기죠. 또 하나는 그 일곱 개의 그 이삭 이야기입니다. 마르고 아주 그 흉악하게 생긴 이 이삭 일곱 개가 아주 튼실하고 아주 그 풍요하게 생긴 이삭 일곱 개를 또 잡아먹습니다. 이러한 꿈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해석이 안 돼요. 바로 그때 그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술 맡았던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죠. 요셉을 데리고 와요.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7년 동안에 아주 큰 흉년이 될 것인데, 큰 풍년이 먼저 들죠. 큰 풍년이 먼저 드는데 그 이후에는 또한 7년의 큰 흉년이 와서 이전에 있었던 그 풍년을 기억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이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매년 풍년이 들었을 때 매년 수확량의 5분의 1씩을 꼭 저축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총리가 바로 왕이 그 말을 듣고서는 깜짝 놀라죠. 이러한 지혜를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요셉, 그를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함께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네,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너만큼 분별력과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도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발견합니다. 비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세상을 살리는 비전이다. 아멘. 어떤 비전? 세상을 살리는 비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단순히 지위의 높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지위를 받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 지위에서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7년의 큰 흉년이 들 때 곡식에 있는 곳은 지혜로운 총리가 있었던 애굽뿐이었고요. 요셉을 통해서 쌓여있었던 그 곡식을 통해 천하만민이 그 흉년 동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요셉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왜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7년의 그 큰 흉년을 대비해서 사람들이 죽지 않게 살리려고 지혜로운 총리로 요셉을 준비하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 세월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훈련하는 훈련 과정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노예로 있는 것도, 죄수로 있었던 것도,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것도, 누명을 썼던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요셉의 인생을 키워주는 것이었어요. 그의 그릇을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만큼? 민족을 품을 만큼이에요. 원래 요셉은 어떤 인생이었나요? 처음에 그가 어렸을 때에는 자기의 형들조차 품을 수 없는 인생, 자기 아버지 어머니조차 품을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10여 년의 고통과 고난과 그 오랜 그런 고난의 세월을 통과하고 나자 얼만큼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 놀랍게 세워진 것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죄수였을 때 이미 총리와 같은 지혜와 인격과 그 그릇을 소유했던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키우셨던 것입니다. 어디서? 감옥에서.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고 있다면, 나를 다듬고 있다면 바로 거기가 총리가 되는 훈련소인 거고,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로 세워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곳이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이 밤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쩌면 내 인생이 요셉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그렇게 인생의 바닥의 순간을 지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가 되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고 바로 그곳이 미래가 열리는 곳이 되니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내 인생 가운데 인간의 꿈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으시나요? 아버지여, 이 밤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내 작은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꿈과 소망과 비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소원과 소망이 있는 사람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하며 내 인생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들이 강대상 위로 초대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셔서 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주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 교육자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을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